처음 만났던 그때의 향기 그대로. 안녕하세요. 제주에 사는 제주총각입니다. 벚꽃도 활짝 피고 요즘 날씨가 포근해져서 정말 좋은데요. 봄이 되면 꼭 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죠. 바로 봄맞이 대청소입니다. 두꺼운 겨울옷도 하나둘씩 정리해야 하고 겨울에 쌓인 먼지들도 모두 털어내야 하는데요. 그중 가장 귀찮은 일이 하나 있죠. 바로 유리창 청소입니다. 저희 집은 경치가 좋아서 창문 청소만 잘해도 집안에서 제주의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창문 청소는 이게 마음먹고 하지 않으면 다음 겨울이 올 때까지 정말 안 하게 됩니다. 안쪽은 어떻게 닦는다고 하지만 바깥쪽이 문제인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줄 샤오미 유리창 로봇 청소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저는 이미 집에서 샤오미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3년째 고장 없이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을 깨끗하게 지켜주는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유리창을 닦아주는 로봇 청소기라니 이게 정말 가능한지 사용 전부터 의심이 드는데요. 로봇 청소기가 어떻게 유리창에 붙어서 청소를 한다는 걸까요? 아, 너무 신기합니다. 우선 구성품들을 살펴보면 구성품들이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로봇 청소기 본체는 생각보다 사이즈가 크지 않고요. 유리창에 붙어 있어야 하는 제품이라 그런지 다른 로봇 청소기에 비하면 상당히 가벼운 느낌입니다. 나노미터 소재로 된 걸레는 무려 6쌍이 들어있는데요. 걸레가 충분히 들어있어서 참 좋네요. 전원 코드와 어댑터, 그리고 청소기가 떨어지는 걸 방지할 수 있는 안전 로프가 들어있고요. 청소를 위한 세척제와 물뿌리개, 그리고 청소기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서도 이렇게 들어있네요. 유리창 로봇 청소기를 검색해보면 별의별 모양의 다양한 제품들을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이 제품은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깔끔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거슬리는 건 H 모양의 못생긴 로고인데요. 이런 걸 보면 회사 로고도 디자인을 잘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색상은 흰색과 검정색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검정색 제품이 판매가 잘 안 돼서 그런지 같은 제품이지만 조금 더 저렴했습니다. 요즘 제 주머니 사정이 통 좋지 않아서 검정색 청소기를 구매했는데요. 뭐 때도 덜 타고 흰색보다 훨씬 좋지 않을까요? 제품의 상단을 보면 버튼이 두 개가 보이는데요. 아래에 있는 버튼은 전원을 켜는 버튼이고요. 위에 있는 버튼은 청소기를 구동시키는 시동 버튼입니다. 전원을 켜서 청소기를 벽에 붙여놓은 다음 시동 버튼을 눌러서 청소를 해야 하는 걸까요? 이건 직접 해봐야 알 수 있겠네요. 가운데에는 환풍구가 있는데요. 보통 로봇 청소기와는 다르게 환풍구가 너무 대놓고 나와 있네요. 창문에는 미세먼지가 별로 많지 않아서 이렇게 디자인을 한 걸까요? 먼지를 걸러주는 필터도 따로 없는데요. 청소하는 동안은 가능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ED 상태 창이 있나 싶었는데요. 이 부분은 리모컨을 작동시켰을 때 적외선을 수용하는 부분이고요. 아래에 있는 LED 라이트 두 개는 충전과 고장을 표시해줍니다. 고장을 표시해주는 건 좋지만 고장을 알려줘도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제발 고장이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청소기 위쪽의 LED는 충전 상태를 표시하는데요. 충전이 시작되면 파란색 불이 깜빡이게 되고요. 충전이 완료되면 깜빡임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부족한 경우에는 빨간색 불이 들어옵니다. 아래쪽에 있는 LED는 현재 상태와 고장을 표시하는데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초록색 불이 들어오게 되고요. 마찰력이나 빨아들이는 힘이 부족한 경우에는 빨간불이 깜빡이면서 짧은 경고음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바라지 않지만 기계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알람소리와 함께 빨간불과 초록불이 번갈아가며 깜빡이게 됩니다. 뒤쪽에는 안전로프를 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유리창에 붙어서 청소를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은 언제라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떨어졌을 때 고장이 나지 않도록 잡아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닥을 보면 빙글빙글 돌면서 청소를 해주는 회전판이 있고요. 여기에도 리모컨 적외선을 수용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위아래로 두 개가 있어서 리모컨 작동이 아주 잘 되겠네요. 그리고 고장이나 이상을 표시해주는 LED 라이트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이 제품의 최대 흡입력은 3800파스칼입니다. 제품 설명에는 초강력 흡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휴대용 청소기 정도의 흡입력이라 과연 초강력이라고 할 수 있나 싶습니다. 흡입이 메인이 아니라 창문을 닦는 게 메인이기 때문에 흡입력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네요. 이 제품은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 청소기이기 때문에 오염도에 따라 흡입력을 변경하면서 청소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소리를 듣고 판단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제품은 최근 나오는 제품들처럼 브러시리스 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기가 많은 드론도 브러시리스 모터를 사용하는데요. 브러시리스 모터의 장점은 소음이 적고 효율이 좋아서 열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일반 모터보다는 고급이라는 뜻이죠. 리모컨이 들어있어서 청소기를 원격으로 하나하나 조정을 해야 하나 싶지만 이름이 로봇 청소기인 만큼 창문을 자동으로 탐색해서 청소를 진행합니다. 아직 사용 전이라 과연 어느 정도로 청소가 가능한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제발 실망만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는 닦음, 흡입, 닦음, 흡입 순서로 진행됩니다. 양쪽 회전판이 같은 곳을 한 번씩 닦아주고 얼룩을 흡입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두 번 닦아주기 때문에 잘 닦이지 않은 얼룩도 청소가 가능합니다. 청소기의 높이는 8.5cm인데요. 여기에도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지어진 집들은 대부분 창문이 이중으로 되어 있죠. 이 유리창 사이의 거리가 9cm입니다. 그러니까 창문 사이에 넣어서 청소를 할 수 있는 거죠. 대충 만들지 않고 나름 생각을 많이 했네요. 리모컨은 조종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난감 자동차를 작동하듯 사용하면 되는데요.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리모컨을 사용하면서 이거 고장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청소 중에 다른 동작을 하려면 꼭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다음 동작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상하 좌우 버튼을 누르면 현재 위치에서 지시한 방향대로 방향을 바꾸고 창문 끝까지 움직인 다음 멈추게 됩니다. 아래 있는 방향 버튼은 기능이 조금 다른데요. 현재 위치에서 지시한 방향대로 방향을 바꾸고 창문 끝까지 움직인 다음 아래로 내려가면서 청소를 한번 진행하고 다시 처음 위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숫자 1이 적힌 버튼을 누르면 청소가 한번 진행이 되고요. 2자가 적힌 버튼을 누르면 두 번 진행이 됩니다. 창문 상태가 많이 지저분하다면 두 번 청소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청소를 모두 마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청소가 끝나면 처음 위치로 돌아오게 되고요. 청소를 마쳤다는 의미로 알람을 세 번 울려줍니다. 샤오미 로봇 청소기에는 650mAh의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말은 전원이 연결되지 않아도 청소가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전원 공급 없이 무려 20분간 청소가 가능합니다. 청소를 하다가 전원이 빠져도 안심하고 청소를 할 수 있겠네요. 제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이 청소기가 어떻게 유리창에 붙어있을 수 있나였는데요. 아무래도 청소기가 유리창을 계속 흡입하면서 붙어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를 해보면 알 수 있겠죠? 청소기가 마치 스파이더맨처럼 유리창에 딱 붙어 있는데요. 제 생각대로 유리창을 흡입하면서 붙어 있는 게 맞았습니다. 소음은 생각보다 조금 있는데요. 보통 청소기 정도의 소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유리창 청소를 제대로 한번 해볼까요? 스프레이에 물을 넣고 세정제를 넣으면 발포가 되면서 물이 마치 워셔액처럼 파란색으로 변하는데요. 이 세정액은 유리창에 직접 뿌리거나 걸레에 뿌리고 청소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로봇 청소기는 유리창에 밀착시키고 전원 버튼을 2초간 눌러주세요. 전원이 켜지면 동작 버튼을 눌러서 청소를 시작하면 됩니다. 바깥 창문을 닦을 때에는 추락을 조심해야 합니다. 저희 집이 4층이라 청소기가 떨어지면 그냥 그대로 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안전 로프를 제대로 달고 청소를 해주세요.
바깥 창문을 닦을 때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면 좋은 점은 밀대로 청소를 하게 되면 창문을 열고 해야 하기 때문에 창문이 겹치는 곳은 청소가 불가능한데요.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면 겹치는 곳이 없기 때문에 모두 깨끗하게 청소가 가능합니다. 유리창 청소만 하면 사용할 일이 별로 많지 않은데요. 이 청소기는 유리창 외에도 유리와 비슷한 벽은 모두 청소가 가능합니다. 이 북박이장은 이사 후에 청소를 제대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눈으로 보면 깨끗해 보이지만 살짝만 닦아봐도 먼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북박이장도 청소를 한번 해보죠. 여기서 드는 궁금증 하나는 이 정도면 바닥 청소도 가능하지 않을까인데요. 물걸레 청소기처럼 청소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 못 해볼 건 없죠? 바닥 청소도 가능하긴 하지만 1평방미터를 3분 동안 청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바닥은 직접 닦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굳이 유리창 청소기까지 필요할까 싶었는데요. 바쁜 요즘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요즘 집들은 넓은 창을 꼭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요. 높이가 꽤 있는 창을 가진 집에서 사용하기에는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유리창뿐만 아니라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청소하는 모습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으면 뭔가 힐링이 되는 희한한 느낌도 있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